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진행을 클랜컴백 3주차 진행을 맡은 마초 이건우라고 합니다. 네, 박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켜져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3주차 진행입니다. 네, 클랜 컴뱃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세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가보시죠 한번. 세 번째 진행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넷폭스 클랜 같은 경우에는 2주차 우승을 했어요. 두 번째 우승을 하고 이번에 3주차에서도 파죽의 3연승을 할지가 제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아 일단 근데 새로운 클랜 좀 세거든요. 세 번째 클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준비한 클랜입니다. 이게 준비를 많이 좀 했는데 네. 저희가 네옥스 같은 경우에 너무 강하다. 다 그랜드마스터로만 포진되어 있고 다른 클랜에서 좀 준비를 하고 싶은데 너무 무슨 이건 그랜드마스터 아니면 못 나오는데 왜냐? 라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그쵸? 저희가 나름 수소문에 수소문 한 결과 어쨌든 그냥 명맥상으로는 정말 강한 반대편의 클랜이 준비가 됐고 나오게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보시면 정말 오늘 재밌을 경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클랜 치고 대적할 만한 클랜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 뭐 약간의 그 갭이라는 게 있다. 워낙에 지금 뭐 니들 무슨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반대편에 포진된 RS7이라는 이런 클랜 같은 경우에는 전 프로 게이머 예, 다 올 모든 지금 출전 선수가 전 프로 게이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RS7 클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클랜에 그 안민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네네네. 이 선수가 저랑 컨택한 선수거든요. 아, 네네네. 이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채팅창에 긴 말로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냥 네, 전 프로 퇴물들인데 괜찮겠냐고. 예, 네, 그래갖고 그래요, 아,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매번 네. 이게 얘기를 할 때 네옥스 클랜이 항상 이겼으면 좋겠다. 아니까 그러니까 네. 네옥스 클랜을 상대로 반대편 쪽에서 이겼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네옥스가 네. 너무 강하고 그쵸. 앞에도 매번 하고 매번 네. 이제 그런 말로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좀 원사이드한 경기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대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네 바로 엔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오늘 선수 라인업입니다. 네옥스 클랜 2연승의 네옥스 클랜과 RS 클랜의 라인업. 자 맵 총 7세트로 레더 맵 7개 다 사용하고 있죠. 네, 저희는 네.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 1세트에 댄디 프로토스와 아 전역한 정민수. 네. 이 아시는 분은 MVP 지니어스라고 그렇죠. 전 프로 게이머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무리 저그와 어벤지 프로토스. 어벤지 프로토스가 여러분 김남중 선수라고 네. 마찬가지로 전 프로 게이머고요. GSL이나 이런 거 다 보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네. 다 아, 그 선수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아 저희가 오프라인 경기를 얼굴이 나오면 딱인데 아~ 얼굴 딱 보면 어 어디서 안면이 아~ 막 이러면서 딱 바로 알아볼 수도 있는 선수들인데 자 이렇게 해서 3세트 근데 동족전이 좀 많습니다. 그죠? 네. 1세트, 3세트, 6세트. 예, 6세트까지. 다 뭐 네, 일변화된 네, 프로토스 동족전이 또 완성이 됐어요. 약간, 어쩌다 보니까. 네, 이거 약간 박대건의 전문인데요. 주종종 프로토스잖아요. 맞죠? 아,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요새 프로토스전은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아, 아 매우 그 예, 분열기의 그 하나가 아, 예, 모든 걸. 그리고 추적자의 기동성과 분열기의 한타력 네. 두 가지가 동족전 프로토스의 프로토스가 결정짓는 이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라인업 네옥스 쪽 보면은 저번 주랑은 다르게 길티 테란이라는 선수가 4세트, 7세트에 두 번 나오거든요. 네. 저 선수가 진짜 좀 핫합니다. 아. 네, 저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RS 클랜이 제일 다 무섭지만 전 저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선수가 이제 길티 테란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기 네옥스 클랜에서. 길티 테란.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총 7개의 경기 오늘도 네, 1, 2, 3세트 진행하고 4, 5, 6, 7세트 이렇게 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됐을 네, 첫 번째 네. 경기 준비되는 대로 바로 네. 나갈 거고요. 마초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경기.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RS7이 이기는 게 아, 그림상. 네. 너 한 한 네. 명의 독주보단 그렇죠. 뭐 네옥스 클랜 해적왕 만들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 해적왕. 아, 그렇죠. 절대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이제 RS7에서 본인 그 본인이 얘기한 네. 퇴역한 그 퇴물인 예, 이런 그렇죠. 표현까지 썼는데 네. 그런 프로 전 프로 게이머냐 아니면 흔한 말로 지금 제일 강한 아마추어 클랜이 네옥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일 강한 아마추어냐 전 프로냐라고 네.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름탑에서 1세트 경기 RS7의 전역한 정민수 프로토스와 네옥스 클랜의 댄디 프로토스 전장으로 가시죠. 가시죠. 어,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네, 아, 일단 네, 경기 시작했고요. 7시 쪽이 네, 파랑색깔 프로토스입니다. 자, 네옥스 클랜의 댄디 프로토스가 되겠고요. 자, 그에 맞서는 1시 쪽 빨간색 프로토스 네, 전역한 정민수 RS7 클랜의 네,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일단 푸푸전 하면 아까 뭐 박대관 해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네, 분열기 싸움 그리고 이게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게 규모가 이게 이제 약간 클래스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푸푸전이 사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1에서도 네. 보시면은 뭐 사이오닉 스톰이라든가 리버의 활용, 네. 네, 프로토스 유닛들이 워낙에 고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종족의 유닛들보다. 아 그렇죠. 네, 체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데미지성, 그러니까 범위성 공격에 대해서 이제 그 한두 방으로 녹질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퀄리티 유닛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네. 경우가 좀 보여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푸푸전 잘하는 선수들 보면 뭐 광전사급 유저 유닛들 있잖아요. 관문 유닛 정도까지는 그냥 소진을 해도 한 그 이상급 고급 유닛들은 그렇죠. 실드만 까고 살려놓으면 그렇죠. 그게 결국 경기 이기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자. 비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실드란 부분이 체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각 유닛들마다. 근데 여기서 빌드가 좀 갈립니다. 그렇죠. 자, 인공지어서 이후에 자, 지금 투관문. 네, 투관문. 아닌가 똑같 아, 근데 투간문이 좀 더 네. 빨랐어요. 그렇죠. 타이밍상의 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았다는 점도 네. 근데 보통 푸푸전 입구 잘 안 막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막을 이유가 그다지 없는데 그러면 입구를 막았다는 점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댄디 선수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입구를 막았다는 건 네. 멀티를 했다라는 것도 가늠할 수 없고요. 네. 추적자. 아, 근데 이 선수가 근래 그 경기를 보면 댄디 선수 경기를 보면은 불사조가 나오거나 점추가 나오는 경기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에서 네. 고단위, 그러니까 흔한 말로 아마추어에서 강자들은 네. 굉장히 그 장인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의 장인이냐면 그 빌드를 깎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빌드를 깎고 깎아서 네, 깎고 깎고 네. 깎아서 정말 이제 날카롭게 네. 네, 다듬고 하는데 지금 입구를 막고 멀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추적자 두 기만 보여줘. 그러면서 관문업이 굉장히 느립니다. 예. 그렇죠. 추적자 두 기씩 내려가는데 어? 자, 서로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관문인데 자, 이야 수정탑. 아 이게 지금 이거 네 수정탑과 그리고 모선에까지 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추적자 두 기 교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한시 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시 쪽 지금 수비가 되고 있나요? 아, 사실 한시 쪽도. 아, 근데 일꾼 두 마리 갖고 온 게. 이게 또, 네, 수비에 큰 원동력이 돼주고 있고요. 자, 일단 아래는 뚫고 위에는 막았습니다. 전역한 정민수 프로토스. 이거 파괴되면. 네. 다 언파워. 네. 수정 탑블레이드 러시라고 보통 이제 네. 별명이 지어져 있는데. 자, 저기 탑블레이드 팽이 도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자, 순식간에 지금 원파워 됐고요. 차원 가면 완성돼요. 네. 자, 추적자 추격에 이 경기 초반에도 지금 거의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댄디 선수는 예언자의 모든 걸 건 거예요. 입구를 그쵸? 막고서 네. 예, 예언자의 모든 걸 건 거고. 자, 예언자가 3킬, 4킬, 핵심은 여기서 5킬, 차원 가면 6킬, 7. 이 선수 제가 아는 선수 중에 예언자 운전 제일 잘하거든요. 네. 자, 8킬, 영혼을 9킬, 담아야 돼요. 야. 영혼을 담아야 돼요. 막으면 이기고. 네. 야, 근데 예언자 하나 들어가서 10킬 했어요. 자, 웬만한 무방비 상태로 당해도 10킬 해내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문제는 네. 아, 차원 가면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네. 정민 선수는 일꾼을 잡기보단 네. 무조건 생산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프라를 제거하는데 자 공업 포격기 강제 점사로 제거하고요. 야 뒤까지 줄여줬고요. 네. 나오는 자 모선의 추적자 잡히면 끝나요. 잡히면 끝나요. 아 추적자 잡힐 것 같습니다. 저기 막다른 길이거든요. 자 아 이건 너무 멀리 갔어. 이렇게 되면 네. 병력이 모일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다수 대 소수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아 이 선수 이제 전역한 정민수 선수는 역시 아까 박동현이 왜 저랑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정민수는 다르다. 네. 프로는 프로다. 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 그런 그렇죠.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야 이거 이 댄디 선수의 저 예언자 전략이 지금 약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차원분과 표정 네. 네, 같이 네. 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뒤쪽을 한번 빼주고 마찬가지로 광자가 충전. 근데 이거 너무 불리해. 이게 뭐냐면 네. 쌓일 수 있는 기반과 쌓이지 못하는 기반 네, 그 병력이 다수 계속 소수대 다수인데 아이고 자, 병력 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거의 GG가 나올 것 같은 네. 분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작은 차인데 GG 전역한 정민수 아마 전역하고 방송 경기는 처음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잘하네요. 네. 네. 살아있네요. 기선제압 가져가고 있는 RS7 클랜이고요. 뭐 이게 뭐 퇴물이라더니 뭐 네. 겸손이었어요. 겸손 뭐 잘하는데 뭐 굳이 저렇게 네. 아, 일정한 갭이 있는데 네. 그 갭을 넘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저희 룸미디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대진표 바로 확인 네, 가능하거든요.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네. 다음에 이 경기 끝나고 누가 나오지? 라고 해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네, 그렇죠. 대진표 누구 나오지? 하면서 네. 이제 근데 저 URL 주소가 좀 특이합니다. 룬.미디어예요. 뭐 뒤에 뭐 닷컴 붙이면 막 이상한 네. 사이트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라스페어에서의 2세트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 여기도 이제 반가운 얼굴이 있죠. 네. 네 네옥스 클랜의 마무리 저그와 저 그리고 RS7 클랜의 어벤지 프로토스죠. 네 김남중 선수. 경기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네. 네옥스에서 가장 강한 카드. 역대 이제 전적으로만 봤을 때는 최고의 카드일 것 같은 선수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전적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그 전 1주차 때. 네. 1경기를 졌죠. 그렇죠. 1경기를 그 태자 선수 만나면서 네, 패배했었죠. 졌는데 네. 사실은 진게 아닌 게 또 거기서 굉장히 경기를 한 30분 동안 아니 그러니까 30분 경기에서 한 20분 가량을 굉장히 좀 이렇게 아 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 태자 선수를 굉장히 좀 압박하면서 오히려 유리하게 경기를 네.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자원 말라서 진 경우인데 자, 바로 가겠습니다. 전장 세라스페어에서 자, 양 선수 프로토스와 저그 네. 네, RS 클랜의 프로토스 어벤지 선수와 네옥스 클랜의 저그입니다. 마무리 저그 가시죠. 자, 일단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 클랜 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7판 4선승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7판 4선승제로 진행이 되는데 자, 2세트 세라스페어에서는 푸저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전장도 나름 잘 걸렸어요. 대각선으로. 오늘 목표로 저희 중계진 목표로 풀세트 한번 네, 기원해보죠. 기원해봅니다. 네. 네. 재밌는 경기 저희도 많이 중계하고 싶고 네. 네. 오늘 대진도 좋고 네. 방송 시작 전에 고사라도 지낼 겁니다. 아. 제발 풀세트 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자 일단 네 올라갑니다. 관문 자 대군주가 일단 가까운 10시 방향으로 먼저 지금 네, 정찰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탐사정이 마찬가지로 아 10시 쪽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입구를 뭐 좁히거나 막는 그런 모습도 안 나오고 네. 전진된 건물도 아니고요. 프로토스가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본진 쪽에 관문 하나 올라가고 요즘에 근데 프로토스들이 저그한테 앞마당 안 뒤쳐지려고 관문 더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관문 더블 많이 하는데 일단 네, 어벤지 프로토스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 APM 보십시오. 네. 500, 300, 400. 자, 어벤지 선수는 잠깐 이제 200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굉장히 빠르고요. 자, 역시 관문 더블. 여기 스타크래프트 중계 짬밥이 좀 되니까 이제 예언도 돼요. 네. 에이, 이러면서 저우 같은 경우에는 네. 가로 세로는 아니라는 건 확신해요.
그렇죠. 자 트리플까지 생각하고 있네요. 마무리 저그. 이 마무리 저그가 이제 굉장히 옛날에 하던 스타일이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트리플 잘 안 가져가는데 바로. 자 산란못에 자 바로 또 추가 부하장 가져가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도 뭐 본진을 보기보단 트리플을 가져간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네. 자 이러면서 탐사정이 네 본진 안쪽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정찰 들어가거든요. 자 이러면서 자 어벤지 프로토스는 바로 사도와 그리고 차원감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자 프로토스와 저그의 경기. 자 저글링이 저게 근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대사 촉진을 빠르게 누르고 많이 나오는데 마무리 저그는 그거에 비하면 약간 대사 촉진도 그렇게 엄청 빨리 눌림 편도 아니거니와 길게 보는 거예요. 네, 약간 저글링이 초반에 그래도 한 4개에서 6개까지 나와야 사돈 맞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 프로토스가 이제 팔가스를 가져간다. 네.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이기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쵸? 자원이 워낙 이제 그 공화 예산 때부터 이제 줄다 보니까 네. 육가스까지 주고 서로 이제 자원전으로 가도 뭐 저그가 뒤처질 게 없다.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일단 사도 한기가 진출인데 적진 다 도착했습니다. 자, 저게 또 저 그림자를 잘 쓰면은 은근히 저 사도 한 마리가 키를 먹어요. 네. 일꾼도 뭐 금방금방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오, 하나. 자, 게다가 지금 사도 굉장히 좋은 자리 잡았거든요. 자, 뒤쪽으로 빼면서 아, 근데 저글링이 많이 나와서 이러면서 예. 그림자. 네. 볼 건 봤어요. 일단은 뭐 군락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스를 한 기로만 채취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확인했고요. 네. 그러면서 불사조 가고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저 불사조라는 건 또 프로토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공격적이지만 수비적인 약간 그런 밸런싱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 내기 정도만 뽑아놔서 네. 일꾼에 대한 그런 안티. 예.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가시지옥까지도 볼 수 있는. 어, 예. 근데 약간 위기인데요 지금. 자, 이거 수정탑 뚫리면 뒤쪽으로 돌아서. 슈퍼 블레이드. 자 일단 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어벤지 프로토스고요. 자 저글링이 발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불사조가 저렇게 움직이면 저게 찐퉁이라는 걸 이제 대충 예 이제 대충 감이 오고 아 심지어 맞았고요. 예. 일단은 처음에 이 전쟁 이 경기의 이 국면이 네. 일단은 불사조를 띄워주면서 예 드랍 부분을 막아주려는 움직임. 아 근데 들어왔네요 네. 결국. 그렇죠. 대군주를 빠르게 주변에 기지 주변에 있는 걸 정리해주면서 그 저글링 드랍이란 부분이고 이제는 무조건화됐다 보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도 근데 탐사정은 단 두 마리밖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올 거고 내가 앞마당 먹은 후에 사도 몇 기를 본진에다가 배치하고 저글링 드랍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얼마나 RS7이라는 클랜도 저희가 좀 섭외가 빨리 된 건 아니었지만 네 그렇죠. 섭외가 된 다음에 바로 룸미디어 거 동영상 찾아서 이 이제 네옥스 클랜의 플레이를 다 봤을 거거든요. 네, 봤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 그 각 선수들마다의 성향이나 전략 같은 거를 좀 간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군주. 자, 일꾼 들어서 네. 저렇게 잡히면은 근데 저그는 뭐 일꾼 그냥 덧째서 더 뽑아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정신 승리를 하지만 짜증은 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자원적으로도 손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불사줄이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4기 정도 유지를 할 거예요. 프로토스 입장에 지금 딱 4기에서 멈췄거든요. 네.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4기 정도만 해주고 이게 불사조가 많아지면 지상군의 공백이 생깁니다. 네네. 4기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서 잃지 않는 가운데 일꾼을 잡아주고요. 네. 그러니까 다수를 잡아주기보다는 뭐 충분히 그 만화될 때마다 잡아주려는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불사조로 인해서 뮤탈리스크를 좀 억제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드라를 좀 강요시키는 입장입니다. 프로토스 입장입니다. 살짝 보면은 이제 마무리 저그의 그 특기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 선수도 뮤탈리스크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인데 자 일단 불사조 본진 쪽 또 일꾼 한 마리 자르고요.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저글링 자 이러면서 프로토스도 어느새 트리플까지 네, 챙겨서 가져가고 있고 서로가 어떤 네. 수를 지금 두지 않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네. 다 수비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멀티 그리고 지금 제4기지도 가져갔고요. 프로토스 제3기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드랍에 대한 것도 확실히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서로가 아는 것 같아요. 서로가 네. 이제
뭐 어줍잖은 날빌 정도로 개겼다가는 뭐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요정, 예. 서로부터 그 바로 가르기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쵸. 검술 싸움에서 바로 예, 가르기보다는 서로 그러니까 챙챙챙 하면서 이제 권투에서도 보면 흔하면 바로 어퍼컷이라든가 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그쵸. 잽부터 네. 서로 이제 서로 계속 예, 잽잽잽 하고 간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간보기 작업. 자, 불사조가 좀 쌓였습니다. 여섯 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추가를 해주면서 지상군의 네. 공백도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 자르는 동안에 지금 네, 불사조가 한 기가 제거가 됐거든요. 방금 보셨나요? 방금 마지막 히드라 그 수혈로 통해서 살리는 네. 플레이. 예. 이게 돋보였고요. 야, 이게 확실히 이런 걸 보고 이제 약간 클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클라스가 상당히 하이하이입니다. 자, 저글링이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작은 틈이 없습니다. 작은 틈이 없어요, 지금. 네. 아, 근데 진짜 이 어벤지 프로토스는 심시티 하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완전히 딱 들어막아 놓고 광전사 하나까지 저 연결체 밑에 배치하면서 저글링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만들기도 애매해요. 연결체랑 또 이렇게 껴서 이렇게 만리장성처럼 쌓아 놨잖아요. 그 프로토스도 네. 지금 실수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꾼을 뭐 아까 저글링 드라이브 때 뭐 대량이 잡히거나 두 기밖에 안 잡혔었고 네. 그리고 어떤 그 불사조를 운영하면서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2차 드랍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자, 불사조 다섯 기 추가로 뽑아주진 않으면서 자, 프로토스는 어느새 지상군 02업까지 자, 고위기사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가 누구다 누구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냥 네. 종족 간의 밸런 그냥 그 저그대 프로토스다 라고만 얘기했을 때 네. 누가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일꾼 숫자도 딱 적절하게 프로토스보단 저그가 조금 더 많고 네. 네. 뭐 멀티도 저그가 하나 더 많은 상태예요. 딱 그냥 아주 적절한 상태다. 이렇게 박대건 해설이 표현해 주신 대로 자, 그러면서 저글링 받으라. 요 고비 때 고 에 자, 지금 저그는 어떻게 보면 인구수 한번 뚫으러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바꿔주기 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히드라가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 병력 자, 저 뒤쪽으로 앞쪽에 몸빵할 병력이 없어요. 사도가 지금 네, 히드라 데미지를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리 상성이라 하더라도 요 정도 물량 차이면 네, 사도도 이기기 힘들거든요. 지금 타이밍 때 병력을 전부 다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손실을 입혀야 되는 게 적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 사이오닉 스톰이라든가 아니면 분열기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이제 프로토스 준비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드라가 준비된 걸 확인하고서 바로 지금 돌진광전사까지 올려주고 있는 어벤지 프로토스고요. 자, 불멸자와 불사조를 추가로 뽑아주면서 자, 감문 병력 위주로 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 불사조 하나 제거. 제4기지까지 프로토스가 안전하게 가져가면 정말 거대한 한방이 준비는 무조건 돼요. 그쵸. 자, 일단 지금 괴멸 중인가요? 아, 가시지옥.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가시지옥으로 네. 일단 조여놓는 그림에서 스톰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예, 분열기라든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꼭. 그렇죠. 지금 근데 사실상 저그가 가시지옥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프로토스는 이제 공중으로 넘어가줘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이제 폭풍왕 같은 게 더 절실할 텐데. 자, 지상군 싸움 들어가고요. 안쪽에 아, 물량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예, 사이오닉 스톰이라든가 아니면은 분열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자 바퀴 내기 느려요, 느려요. 자, 마치 프로토스가 차원분간기로 광전사 견제 가듯이 지금 바퀴가 본진에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프로토스는 기술적인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자원 가지고 너 100원 가지고 투자하면 나도 100원 이상을 투자해서 막아야 되는 프로토스고요. 네. 자, 앞쪽에 역장을 치더라도 지금 병력 규모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대단히 살상인이 필요한데 지금 네. 암흑기사 소환되고 있거든요. 네, 암흑기사 그리고 본진 쪽의 바퀴도 일단 막아냈고요. 견제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싶은 프로토스의 입장이고 개인적인 건데 저 암흑기사가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진출할 때 이미 썰고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프로토스의 트리플 쪽 자, 교전 한번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마무리 저그가 먹고 만들어낸 네.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지금 암흑기사는 프로토스 앞마당 네. 아, 저글링 드랍까지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 지금 프로토스 이제 약간 멘탈 흔들리기 시작하는 암흑기사가 순간인데. 11킬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탐사정 28기, 9기, 30기째 잡히고 있고요, 지금. 그럼 모든 지금 프로토스 베이스에서 네. 일꾼이란 건 볼 수가 없어. 아. 야,
양쪽이 지금 네 박빙이네요. 예. 네. 강합니다. 네, 1대1 동점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네옥스 클랜입니다. 정말 강하네요. 1세트, 2세트. 야, 자 오늘 어떤 시청자분이 헐 이거 마초님? 네, 저희 클랜 컴뱃은 MC 마초와 박대건에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순식간에 자 1대1의 동점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또 마무리 저그가 자신의 그 실력을 입증하는. 네. 네. 아무리 우린 건재하다. 네, 난 살아 있어.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건재하다. 네. 자, 일단 또 바로 3세트가 준비가 될 것 같은데 3세트가 또 다시 한번 이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푸푸전이거든요. 네. 네, 정찬우 선수와 네, 네옥스 클랜의 바코드 정찬우 선수와 그리고 RS7의 빌로이 선수. 자,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저 앞전 경기에 좀 많이 장기전이 갈 줄 알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무리 저그의 흔들기 한 번에 흔들기도 네. 흔들기였는데 전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 좀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분열기라던가 네. 아니면은 사이오닉 스톰이 좀 더 일찍 준비됐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왜 스톰업이 안 됐는지 네.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는 네. 암흑기사도 암흑기사인데 네. 암흑기사가 들어갈 거면 더 일찍 들어가던가. 그렇죠. 그리고 고위기사가 올라갔는데 그 고위기사를 심지어 소환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직전관으로 합체를 시켰지만 소환해놓고 그걸 이용을 안 한 게 네,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드라의 스톰이 빠지면 이게 조금 그러니까 프로토스 조합에서 뭐 빠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서로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뭐 이렇게 네.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다가 네. 마지막에 그 분열기라든가 사이오닉 스톰이 준비가 안 된 바람에 네. 가시지옥의 그 라인대로 예, 네. 차곡차곡 예, 시즈탱크 박듯이 앞으로 전진해지는 그 라인에 무너진 프로토스의 모습이다. 아, 그 차라리 생각해보니까 분열기가 멸자가 덜 나고 분열기가 몇 개 있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일단 3세트 경기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궤도조선소에서 자 양쪽 클랜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네 궤도조선소 한시 쪽에 빨간 색깔 프로토스. 자 빌로이 프로토스가 되겠습니다. 네 RS7 클랜의 빌로이 프로토스고요. 자 그의 맞서는 7시 쪽에 파랑 색깔 프로토스입니다. 네 정찬우 바코드 아이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 선수고 이전에 게이머였죠? 네, 네 이전에 게이머였던 양쪽 다 이전에 게이머였던 선수들. 자 일단 관문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냥 이게 네. 클랜 컴뱃에서 네. 왜냐면 정찬 선수 같은 경우에 1주차 경기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 완벽해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근데 2주차째는 조금 이렇게 삐걱삐걱 거렸거든요. 네. 약간의 그 컨디션을 좀 타는 선수다. 예. 네. 아, 이 선수는 진짜 컨디션 타는 선수 맞아요. 정찬 선수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오늘의 컨디션이 오늘의 경기를 그리고 맞아요. 오늘의 네. 승리를 컨디션이 좌지우지할 것 같네요. 제 방송을 나오더라도 보면 잘할 때는 그냥 쓸고 다니고 뭐지 얘 이렇게 잘했어 하면 쓸고 다니고 좀 못한 날은 그냥 1승 못하고 바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런 식의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빌드는 똑같아요. 양쪽이 준비한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렇죠. 예. 궤도 조선수다 보니까 양쪽 다 편하게 멀티도 바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네. 자 탐사정이 서로 또 정찰도 아주 비슷한 타이밍에 출발을 하고요. 자 그럼서 어떤 시청자분이 예, 아 지금 여기 예, 클랜 컴뱃 진행하고 있는 채널은 네, 뭐 제 개인 방송이 아니고 네네네. 네 룸미디어라는 이제 회사 네 회사의 공식 채널입니다. 네 공식 채널에서 방송만 거예요. 게임 콘텐츠를 일단 진행에 주고 있고요. 네. 콘텐츠를 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죠. 자 일단 사도가 양쪽 다. 이건 빌드가 거의 그냥 판박이 수준이에요. 복사기예요 지금. 네, 지금 네. 뭐 모선액 찍히는 타이밍만 다르지 다 똑같거든요. 퍼즈. 자 퍼즈가 걸렸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한데. 네. 네. 저 일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분들한테 바로 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햄버거 때문에 네, 겁나요. 뭐 갑자기 햄버거 생각났네. 단축키 설정이 안 돼 있네요. 네, 햄버거가 왔네요. 네.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저는 경기하다가 햄버거 오면 일단 햄버거 먹어야겠다. 네. 배고프다고. 야,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빠른 지지에 네. 제 마초님 입에서 이렇게
예, 육두문 육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입 자, 모양이 잡혔다가 네,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떤 문제인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가능성 높은 게 단축키 정도? 네. 단축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뭐 진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햄버거 배달 온다고 경기 퍼즈 걸고 햄버거 받으러 그렇죠. 갔던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빨리 입고 싶어가지고 아이디가 지금 머릿속에 사라지긴 했는데 네, 아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퍼즈 요청 이후에 별 네, 사유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뭐 햄버거 중요하다고 네, 네. 중요하죠. 네. 뭐 그쵸 사람의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의식주라고 알죠 먹고 네. 입고 먹고 네, 자는 거 네, 네. 네, 제일 중요하니까 네, 뭐 아 근데 아직까지 근데 둘 다 뭐 빌드가 너무 같아서 딱히 그렇죠. 뭐 논해드릴 게 없어요. 이게 뒷마당 가져가고 프로토스가 이제 굉장히 좀 뭐 후반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은 양쪽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 역시 단축키였습니다. 단축키가 아, 단축키. 문제였어요. 네. 단축키가 문제였군요. 자 일단 네 경기 바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작. 게임을 계속합니다. 자, 너무 똑같은데 모선행만 안 찍히네요. 네. 지금 정찬우 선수가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마초님 이 방송에서는 말 가려가면서 하시네요. 이런 씨. 내가 뭐 남의 방송국 와서 방송 말아먹을 일이냐? 네, 뭐 적당히 해야죠, 그죠? 네, 뭐 그래도 최대한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마초 스타일로 하도록. 자, 정찬호 선수 모선액을 쉰 이유가 빠른 우주관문이었나요, 그죠? 네, 그만큼 빨라요. 그리고 대신 네. 한쪽에는 황원우에. 네, 황원우에. 자, 황원우에면은 이제 뭐. 전멸 추적자 정도로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네. 이 프로토스전이 네. 이 맵에서 특히 또 그게 또 심했어요. 전멸 추적자의 운영에 대한 것들. 일단 여기도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게 시야만 확보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그리고 네. 잘 보시면 정중앙이 네. 양갈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진출되는 쪽이 한쪽은 아래 길 타고 한쪽은 위에 길 타고. 아, 그렇죠.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그러니까 한쪽이 강해요. 네. 한쪽이 강해서 이제 무찌르고 싶어서 그러니까 분열기라든가 이런 거를 다수 동원해서 이제 정면 진출하고 싶으면 네. 점추로 그냥 뒤에 그냥 계속 나가고 싶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싶지만 들어오고 이런 국면이 참 많았는데 사도 싸움. 사도 싸움은 또 네, 정찬호 선수가 컨트롤을 해서 네. 아이고 양쪽이 무슨 닌자 싸움하는 것 같아요. 네. 나루토 찍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컨디션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죠. 사도가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지? 6킬, 7킬 돌아가고요. 야, 여기 그죠 이제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 시작. 그쵸? 시작 죽더라도 일꾼. 나샤. 5킬, 6킬까지 하겠네요. 야, 네. 서로 양쪽이 네. 네. 맛있게 똑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네, 두 번째 거. 자 사실 근데 안 끝났어야 되는 게 2킬 정도 보죠. 네 빌로이 선수가 1군이 더 많았어요. 뽑힌 네, 1군이 2킬 살릴 거예요. 분명 살릴 거예요. 예. 자 일단 빠져나가긴 하는데 뭐 2킬이어도 살아나갔다는 거에 요점을 두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 예언자가 할 일이 뭐냐면 네. 계속된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야 확보 그렇죠. 네. 계속 밝혀줘요. 주병력에 대한 이제 앞으로 저 예언자로 할 거 그러니까 계시가 걸리면 네. 위축돼요. 그쵸. 자 일단 예언자 만화 50이 되자마자 이제 또 게시를 준비하러 가는 건데 그쵸. 아 근데 저는 약간 저기 보면은 그 예언자 스킬 중에 이렇게 그 아 갑자기 이름이 아 미쳤네 저거 정지장소 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게 크게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그전 때 다수가 걸릴 수만 있으면 아 뛰어오다가 그냥 저글링한테 뛰어오다가 한 방에 빵 이렇게 네 아 그러면 또 효과가 있겠네요. 아 사실 테란들 이런 거 봤는데 못 보고 걸려도 크게 부담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정지한 네. 소음물이 다수만 걸려준다면. 아 그리고 그럼 대박이죠. 네. 네. 다수만 걸려주면 정말 엄청나죠. 왜냐면 아, 그 다수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막고만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스킬 발동 시간이 길어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정지장 소음물이. 방금도 예언자의 정지장 수호물의 결과가 네. 제 3기지가 빨라요. 정찬호가 더 늦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네. 자,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속도가
정찬우 선수 쪽이 훨씬 빠른 상황이고요. 저 예언자가 네. 이제 정지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었냐면 정찰이죠, 정찰. 네. 그러니까 제3기지를 가져가는 타이밍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지금 불사조가 지금 두 기가 패트롤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 네, 차원분간기 막아내겠다라는 의지가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관측선. 자, 관측선을 일단 비교는 했을 겁니다. 그죠? 병력 규모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수비 일변도의 정찬호 선수입니다. 네. 자, 저 예언자 아직도 살아 있어요. 어디서 또 3킬 해갖고 와가지고 결국에 뭐였냐면은 네. 그 서로 6개씩 바꿔 먹었죠. 네. 그리고 모선액으로 통하든 사도를 통하든 이렇게 네. 바꿔 먹었고 결국에 그러면서 예언자가 한 번 더 들어가면서 2킬을 더 해냈어요. 그 결과로 예언자를 돌림으로 인하여 서로 일꾼 두 기를 더 잡고 덜 잡고 이 차이였지만 네. 그걸로 제3기지도 더 빠릅니다. 약간의 유불리가 계속된 유불리로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네, 아프리카의 탕복짬짜라는 시청자분이 네, 옵저버가 되게 아, 예언자 제거. 자, 저게 약간 아쉽네요. 저게 굳이 잡힐 것까지 아니었는데 네, 네, 좀 깊게 들어가다가 바로 제거가 됐고요. 정찬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적의 그 움직임, 동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네. 계속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가 끊기자마자 바로 예, 환상 불사조. 근데 이거 뭐 사설이긴 한데. 네. 그 음식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진료만 보면?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진단이 필요해요. 아, 진단이 필요한 네. 건가요? 아, 오늘 아까 점심때 치즈 퐁듀 닭갈비 먹고 왔는데 아하. 아 지금 속이 지금 상당히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게임 보시는데 들어온 얘기 해가지고. 자, 일단 트리플까지, 쿼터풀까지 바로 챙겨가고 있는데 요기가 3경기니까 요거 끝나 쉬는 시간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어요. 싸워라 빨리 싸워라 이러면서 지금 근데 엄청 길게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관문이 왜 늘어났지? 병력을 찍지 않고 있어요. 네. 돈 생기면 관문이다 이거죠. 아, 이 두 선수가 미래지향적인 플레이입니다. 예. 까딱하면 우주모함 나오게 생겼죠 지금. 예. 예. 돈 생기면 저축하고 지금 펀드 들고 지금 뭐 이러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자, 불사조도 좀 쌓아주고 있는데 저 불사조가 쌓이면은 제일 짜증나는 게 멸자가 들렸을 때 그렇죠.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 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멸자도 멸자고요. 추적자가 들려도 추적자가 들리고요. 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빌로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네, 반짝반짝 거리죠, 조합이. 네. 네, 집정관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 들어갑니다. 정면. 남바다. 정면. 네. 정면 진영 갖춰야죠. 진영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광전사 인구스 막혔고요. 불사조! 불사조! 불사조 어디 갔죠? 불사조가 어디 갔나요? 자, 빨리 들어 돌아와 주시면 안 되는데. 이제요. 이제 지금이에요. 그렇죠. 지금 추적자 멸자 다 들어올렸습니다 지금. 네. 자, 교전인데 광전사 인구수가 막혀가지고 광전사에 너무 밀렸어. 아~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미네랄이 천이 넘어가고 있는 네, 정찬호 프로토스. 야, 이 아니 지금 수정 닦여줘서 이걸 너무 준비 잘했는데 두 가지가 잘 이게 불사조가 늦게 오고 네. 수정탑도 날아가면서 인구수가 막히고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요, 그냥. 자, 그러면서 저기 보니까 뭐 BJ 멘탈리스트 요요 울크 이겨라. 저분이 제가 알기로 아마 RS7 클랜일 거거든요. 아하. 아시죠? 멘탈리스트 프로토스 네,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죠? 예. 아, 진짜 잘했는데. 그러게요. 뭔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 네, RS7 클랜이 2대 1로 네, 경기를 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아, 네. 정찬 선수 오늘 컨디션 진짜 좋았는데. 네, 그리고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요, 경기가. 1세트, 1, 2, 3세트가 벌써 치고받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오른쪽 아저씨 화장실 가세요, 빨리. 네, 아니 지금 아니에요. 자, 일단 저희가 1, 2, 3세트 진행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네, 4세트에서 잠시 쉬었다가 네, 4세트.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4세트 경기 진짜 재밌을 거예요. 네, 네. 제가 뭐 보증? 하여튼 뭐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엔트리만 보면 네, 엔트리가 네. 아까 한번 엔트리 잠깐만 띄워볼 수 있을까요? 그 뭐 방송 저희 그 룸미디어 방송국 주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만은
길티 테란과 네임리스 프로 네임리스 저그. 네. 네임리스 프로토스 아니에요? 저그요. 저그예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길티 테란과 네임리스 저그. 아, 저 길티 테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저 선수가 네. 진짜 물건이에요. 요 공허의 물건. 네. 공허의 물건. 공허의 물건. 제 지갑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저 선수 때문에 지금. 4세트 중앙 프로토콜에서 네 경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네, 예.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예. 용물을 봐야죠. 예. 그죠. 광고 보고 가시죠. 가시죠.